되게 어두운 거야. 카메라 딱 꺼지면 저기서 담배 피고 있고. 그래서 어두워. 나는 보면서 참 나도 나지만 너도 너다. 어두웠어. 표정을 보면 따라하면서 직접 찍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? 예, 예. 아, 그래요? 간단하게. 간단합니다. 아, 저거 내가 빨리 프랜차이즈 내야지. 아, 그럼. 부부짜 장면으로. 아, 그럼. 따라잡을 테야. 너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.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. 알았어. 딱 마주보기 앉아놨네. 뭐 두부 쓰는 것이니까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.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. 아, 그러니까 두부를 썰어요. 아니 두부 써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이게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두부를 썰어 튀깁니다. 아~ 그러니까 보통 두부 짜장 하면 그냥 볶으니까 두부가 으깨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식감을 살리려고 일부러 이게 제 아이디어거든요. 아~ 그러니까 이걸 큐빅으로 썰어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썰어서 이걸 먼저 튀기는 거고 튀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. 오, 야. 저 소리가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, 사실. 저 그렇죠. 소리가. 근데 일반적으로 춘장을 보통 볶는다 그러면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는다. 이게 제일 비법이거든요, 사실. 춘장을 튀겨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. 그러니까 춘장보다 기름이 두 배 이상 많아야 돼. 아, 그래요? 원래 1:1 비율이나 1:2 비율. 그렇게 하시면 짜장면 맛있게 되실 것 같아요. 아, 그럼 이것도 식용유에다가. 예. 예. 이제 기름의 차이가 일반 중국집 같은 경우는 사실 고소한 맛을 더 내려고 돼지 기름을 쓰기도 하는데 네. 오늘 스님 계셔갖고 일부러 식용유만 네, 알겠습니다. 아하. 철저히 정목 스님 위주로 지금. 야, 맛집 짜장 정목 스님 짜장. 오늘 저 스님이 안 오셨으면 정말 맛있는 짜장면 먹을 텐데. 춘장이 이게 튀겠습니까? 예, 이게 튀겨진 겁니다. 약한 불에 오랜 시간 튀겨줘야 이건 많이 튀겨놓고 집에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끓여 쓰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걸 잘 못하시니까 고소한 맛이 안 나는데.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칼로리가 높겠는데요? 아니 지금 만드시는데 그 아니 풍채가 좋으시잖아요. 네. 짜장면 많이 드시나 봐요. 아, 저 짬뽕을 좋아하는데. 짬뽕. 아, 그 요리하고 있는데 그 칼로리가 그럼요. 높다고 그러면은 요리 프로그램 다 없애버려야지. 아니, 칼로리 높은 게 맛있어요. 칼로리가 높은 것도 먹어주고, 그럼요. 칼로리가 낮은 것도 먹어주고, 이렇게 중화시켜주면 되는 거예요. 벌써 맛있는 냄새 난다. 그래. 그죠? 맛있겠다. 네,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게 두부하고 면이거든요. 네? 네?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두부하고 면이래요. 네. 그걸 지금 다 한 번에. 한 번에. 진짜 좋아요. 요리 간단하네요. 네. 너무 근데 맛있겠다. 두부에 튀김옷을 안 입히고 튀기시네. 예, 그냥 튀깁니다. 아, 그냥 튀겨도 되는군요. 네. 튀김옷 입히면 쫄깃한 게 없어지거든요. 아니 우와. 고창석 선배님도 요리 한 요리 하시잖아요. 아, 지난번에 전이랑. 네, 아 진짜 요리 잘하죠. 네. 저는 뭐 많이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하는데 만들고 보면은 다 결과물은 안주죠. 왜요? 아, 안주. 아니 스님도 사실 혼자 사신 적이 많으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요리 같은 거 하십니까? 네. 아 그래요? 뭐 해서 드십니까? 아뭐 된장찌개죠. 아 된장찌개. 아, 맛있겠다. 호박. 여기 참 잘하신다. 호박입니까? 예. 네, 호박을 무슨 호박이에요 그거는?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거는 이제 애호박을 쓰시는 거고 애호박. 이거는 주끼니라고. 네. 애호박 써도 되는데 애호박이 비싸니까요. 아. 그럼 오늘 좀 비싼 걸 쓰시지 돈도 있으면서 애호박을 안 쓰고. 아 참. 아니 일반 중국집에서 다 주끼니를 쓰니까. 아 빈정 확 상하네. 이왕이면 원조의 맛을 해드리려고. 아. 저도 애들한테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네? 김밥도 안 싸주시잖아요. 아니 얼마 전에 사진기를 하나 사러 갔어요. 근데 이제 무슨 뭐 매뉴얼이 되게 조금 복잡했어요. 와이파이를 핸드폰에 전송하고 그래서 거기 계신 분이 우리 준호를 불러서 같이 들어라 설명을. 엄마가 모르면 네가 나중에 가르쳐줘라.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지 누가 알아?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준호가 바로 그러면 요리 안 해요. 그러면 요리 안 해요. 지금 그 지금 해줘야 이건 표고버섯이야. 표고버섯이야. 원래 표고버섯이 비싸지 잘 안 쓰는데 네. 오늘 특별한 날이라. 아니 저 오늘 같은 날은 저 호박은 애호박 안 쓰시고 그러면.
아니 고기를 안 넣을 때 표고버섯을 넣는 게 제일 고기 맛 비슷하게 내주거든요. 표고버섯보다도 그 강원도 산골에 나는 자연산.